안녕하세요.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골프 백과사전 프로골퍼 김가영입니다. 자, 크로스오버, 백스윙 탑에서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쪽으로 오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교정을 하면서 전혀 고쳐지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교정했던 게 잘못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클럽 헤드인데요. 이 클럽 헤드가 크로스오버가 되면 헤드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백스윙을 뒤로 빼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손목을 뒤로 젖히면서 과도하게 뒤로 빼는 이러한 백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뒤로 빠진 백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앞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스윙은 클럽 헤드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게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왼쪽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살짝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뒤로 빠졌다면 뒤로 빼는 것이 아니고 자, 앞에서 뒤로 넘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면 백스윙이 너무 앞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때 왼쪽 어깨만 돌려주게 되면 아주 정상적인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뒤로 넘기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어깨 회전인데요. 크로스오버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 어깨 회전이 전혀 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깨는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 오른팔로만 백스윙을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이 오른팔이 뒤로 빠지면서 반대로 클럽 헤드는 앞으로 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팔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어깨 회전으로만 백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팔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깨로만 백스윙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해요. 자, 어깨로만 움직여서 백스윙을 해볼게요. 자, 지금과 같이 어깨를 활짝 열어준다면 크로스오버 동작은 분명히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넘기는 것, 그리고 팔이 아닌 어깨 회전으로 스윙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보기 싫은 크로스오버 분명히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